여기에는 제단아들. 오, 너무 색감이 생생합니다. 우와. 아, 정중앙에 못 박히신 십자가 예수님, 상심하시는 마리아. 오, 정말 생생하게 그려놓은 제단합니다. 표정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습니다. 아, 예수님과 마리아, 요셉의 단란한 가정의 모습을 그려놓았네요. 이걸 선 가족의 모습이라고 한답니다. 아, 정말 예쁘게 그려졌네요. 엄마는 눈 뜨고 보지만 아버지는 차마 눈 뜨고 볼수 없을 정도로 사랑스러운 자식입니다. 이 방에도 역시 예수님의 고난의 역사를 그림으로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마 이 그림들을 보면서 그를 몰랐던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의 고난의 역사를 깨닫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예수님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으로 두 사람이 있죠. 여기에는 천사의 모습이 있죠. 아, 이거는 구원받을 죄인, 죄를 이웃친 회개한 구원받을 죄인이고요. 여기에는 악마가 있죠. 회개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할 죄인의 모습입니다. 이 그림은 다 순교 장면들로 그려진 그림입니다. 목이 잘리는 그림, 뜨거운 못에 이렇게 당겨진 모습, 껍질이 벗겨지는 모습, 아우, 이렇게 순교하시는 모습들을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3단 병풍입니다. 특이한 거는 가운데 상으로 마리아와 예수님을 모시고 양쪽 좌우에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 이곳에도 아주 사이즈로 보시죠. 굉장히 대작들이 있고요. 중세 미술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림들입니다. 서양 역사에서 중세 기독교 문화를 빼면 아무것도 없지요. 드디어 포트레이트 오브 맨인데 귀족인가요? 드디어 좀 돈을 가진 사람들의 자화상들이 좀 초상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흥 부자들이죠. 이 사람들에 의해서 서양의 예술과 문화가가 발전한 것 같습니다. 그전에서는 왕정에 의해서 예술과 문화가 탄생했다면, 새로운 시민의 탄생으로 인해서 많은 대중적인 그런 작가들이 탄생하게 된것 같습니다. 노래 부르는 젊은이의 얼굴입니다. 노래를 부르는데 제스처까지 함께하고 있군요. 삼손과 데릴라. 삼손이 머리카락을 잘린 후에 눈을 찔리는 그러한 가혹한 장면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명암이 확실한 부분들이 여러 보이죠. 중세에는 중심적인 인물 한 사람에게 명암이 집중됐다면 지금은 이렇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여러 장면에 명암들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살아가는 삶을 나타내는 그림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남자가 책 읽는 모습도 아니고 소녀가 책 읽고 하녀가 청소하는 모습. 자,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반 대중이, 대중도 아닌 서민이 그림의 주제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암흑기는 거치고 인간이 중심이 되는 세상으로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미술도 똑같이 바뀌고 있습니다. 신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그림이 바뀌었다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늘에서 땅으로 이제
그림의 주제들이 내려왔습니다. 자, 아무것도 보잘것 없는 일상들이 이제는 그림의 화두가 되었고요. 그 일상들을 얼마만큼 잘 표현하느냐가 이제 화가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냥감들, 이렇게 잔인하게 묶여있는 사냥감들도 그림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알려진 물고기의 살과 묶여있는 물고기, 죽어가는 물고기, 지금 역시 장어는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역시 장어는 장어입니다. 지금 게테하우스를 다녀온 저희로서는 가장 눈에 띄는 작품이 바로 게테하우스에 걸려져 있었던 이 작품입니다. 로마에서의 게테의 모습인데요. 게테하우스에서 보고 또 이곳에도 보니까 더 반갑네요. 이 성경에서만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저도 성경에 대해서 자주 알지 못하지만 다친 사람을 사제는 그냥 지나갔고요. 지도자도 그냥 갔지만 이 다친 청년을 선한 사마리아인이 치료해주는 그러한 광경을 그린 그림입니다. 세례 요한의 특징은 나무, 십자가, 그리고 가죽옷이죠. 어렸을 때 이렇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만나는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 전시장은 여러 가지 그림들이 혼재되어 있네요. 게테가 로마에 갔었을 때 자화상도 있고요. 중세에 성소화들도 있네요. 한번 이 그림 앞에 왔습니다. 로마에 갔을 때 게테의 모습인데요. 어느 게 진품일까요? 게테하우스에 있는 게 진품일까요? 아니면 이 그림일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그림에서 되게 비대칭적인 것은 이 허벅지입니다. 앞에 있는 허벅지는 얇은데 지금 숨겨져 있는 허벅지는 굉장히 두껍게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과 비현실의 세계가 오가는 그런 그림이지만 게테하우스에서 본 것 때문에 더 인상 깊습니다. 드라는 여성의 초상화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파란 눈동자, 곱게 딴 단정한 머리, 그리고 우아한 레이스가 달린 옷들, 그리고 이 섬세하게 표현된 한올 한올의 모피, 정말 대단한 귀족의 명문 자녀이거나 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눈빛이 향하는 방향과 꼭 소피의 마르소를 보는 듯한 그러한 착각에 빠집니다. 간 작가가 자기 스스로의 자화상을 그린 건데 이 그림에서 동화라고 느껴질 수 있는 것은 이 부분. 야, 마네, 모네, 세잔네 그림이 있는 곳입니다. 촬영을 많이 못하게 하여 함께 감상할 수 없음을 서글프게 생각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계속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간략하게 미술로만 보고 설명은 생략하도록. 그림은 피에타입니다. 죽은 아들을 바라보는 성모님의 그림이 다 피에타죠.